예, 반갑습니다. 박재율입니다. 자, 우리 모의고사 시간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뒤쪽에 제 말씀 잘 들리시나요? 괜찮으시나요? 제가 원래는 저기 뒤에까지 있으시면 여기 사무실, 여기 강의실 마이크를 또 따로 차야 되는데 그냥 제 목소리로 뒤쪽에 이제 말이 전달이 되면 그냥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험은 뭐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뭐 타 학원에서 이제 뭐 또 수업을 또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기본 강의부터 쭉 커리큘럼 따라 오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일단은 모의고사는 저희가 90분 동안 시행을 하실 거예요. 시행을 하고 저희가 현재 모의고사 과정은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배웠던 걸 내가 얼마만큼 쓸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에요. 저희가 다행히 현재까지 배웠던 거나 아니면 여기 모의고사 때 제가 이제 문제를 추려가지고 나온 문제가 실제로도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기본기가 되어 있으면 응용해가 쓰실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제가 이제 뭐 기본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핵심 정리 때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고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니까 아, 요 부분은 내가 이제 아는 부분은 내가 재차 한번 쓰는 거를 연습하지만 모르는 부분은 두 번, 세 번 써가지고 내가 이제 복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또 문제에서도 여러분들도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 문제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이탄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죠. 이게 자동차 관련된 거야? 하지만 자동차도 이제 기계 계열로 하나의 이제 우리가 하나의 이제 물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계 계열에서 있는 것도 다 나와요. 그러면 이게 무슨 자동차야?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간혹 가다가 저희가 배우지 않은 것도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론보다도 구조에서 기본 강의 같은 경우에도 강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회차도 굉장히 많고 내용도 정말 많고요. 그리고 기본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핵심 정리했을 때도 내용이 추가적으로 또 엄청나게 또 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다른 것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바운더리를 넓혀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을 배운 거를 현 시점에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핵심 정리할 때 중간에 여러분들 이제 기본 강의 때는 쓰는 연습하지 말라고 했는데 핵심 정리 때 제가 한 5월 달 정도부터 그때는 슬슬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뭐 중간에 수업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안 들으신 분도 계시는데 미리 또 쓰는 연습을 해버리면 손목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나중에 시험 가가지고 못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긴장이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긴장이 돼요. 저 역시도 시험을 봐본 사람이잖아요. 엄청나게 긴장이 돼가지고 안 써져요. 손목이 막 굳어가지고 진짜.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할 시간 없어요. 답안지 받자마자 문제 한번 훑어보고 바로 답안지 작성해야 돼요. 예전에는 저희가 100분이었거든요. 100분이었는데 시간이 줄었어요. 90분으로. 근데 문제 수는 늘어났어요. 내용은 또 깊이가 더 깊어졌어요. 가면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웬만한 거는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막 쓰셔야 돼요. 막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시간은 90분입니다. 90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수업이 끝나고 여러분들 이제 그 이후에 이론 선생님 우리 김경준 강사님께서도 뭐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또 설명을 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일단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이 뭐 제가 무조건 맞는 건 아니에요. 맞는 건 아니지만 뭐 저처럼 하셔도 되고 김경준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대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일단은 시험장에 가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뭐 저희는 과목이 두 개잖아요. 그러면은 1교시, 2교시로 나눠가 시험을 칠 거예요. 그러면 보통 한 강의실에는 뭐 한 20명에서 한 30명 정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수업 바깥쪽에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수업 번호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리를 찾으셔가지고 앉으시면 감독관이 두 분이 들어오세요. 두 분이 들어오세요. 보통 이제 그 학교의 선생님인 것 같아요. 1차 시험 뭐 보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 아마 그 유사하게. 그러면은 본인 확인을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시면 제일 먼저 뭘 주냐면 답안지를 줍니다. 답안지를 이렇게. 자, 답안지는
뭐 요거 학원에서 한 4천 원 정도 100매의 앞뒤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제 시험은 뒷면이 없어요. 요거는 이제 그냥 쓰는 연습하는 용도기 때문에 뒷면까지 있는데 실제로는 뒷면이 없어요. 그리고 앞쪽 면에 줄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그냥 뭐라 그러죠? 본인 확인용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중간에 감독 확인란, 수험 번호 적는 란하고 본인 확인란 위쪽에 뭐 이렇게 자동차 구조 이론 및 실무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딱 적혀 있죠. 표지가 이렇게 있어요. 표지가 있고 표지 포함 11장입니다. 답안지는 11장이에요. 그러면 답안지를 받자마자 파본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11장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받자마자 11장인 걸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런 갱지 같은 거나 또는 A4용지를 하나 줘요. A4용지. 요 용도는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 옆에서 목차를 잡거나 볼펜에 잘 나오는 거나 이렇게 확인하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쓸 일 없어요. 이거 여기 쓰고 여기에 뭐 옮겨줬고 할 시간이 없어요.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요거는 버려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려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 확인이 이렇게 딱 끝나고 나면 답안지를 이렇게 답안지래. 저기 문제지를 주실 거예요. 자, 문제지를 주는데 문제지를 보통 거꾸로 줄 겁니다. 이렇게 책상 위에 놔둬요. 못 만지게 하겠죠. 당연히 미리 요이 땅 해가지고 같이 시험을 봐야 되니까 나눠주는 데는 시간이 있으니까 미리 나눠주고 요이 땅 하면 그때부터 펼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실제로도 있어요. 문제가 저희가 작게는 6문제, 배점은 5점 또는 뭐 1점짜리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5점, 10점, 15점, 20점, 많게는 30점까지 문제 배점이 돼요. 그러면 문제는 6문제에서 보통 최근의 추세는 거의 6문제에서 한 8문제 정도 점수 배점을 나눠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그럼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이 문제가 앞뒤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앞장만 있는지 알고 앞장만 이렇게 그냥 풀어요. 나중에 봤더니 뒷장에 문제가 한 개가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앞뒤 부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문제를 받으시면 꼭. 그러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라고요? 네, 답안지 파본 부분, 그 다음에 문제 앞뒤에 문제가 제대로 나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문제 시작할 때. 그러면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볼펜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두 자루에서 세 자루 정도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써봤던 거.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내가 이거 글자를 쓰는데 잘 안 써진다고 하시면 문구점 가셔가지고 볼펜 바꾸세요. 정말 중요해요. 볼펜은 쓸 수 있는 볼펜은 검정색, 그 다음에 파란색까지 쓸 수 있는데 웬만하면 검정색 쓰시는 게 좋아요. 검정색 쓰시는 게 좋아요. 잘 써지는 거. 그리고 뭐 앞전에 제가 여기 촬영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두꺼운 게 뭐 본인한테 맞는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두꺼운 게 잘 써지는 것 같아요. 볼에 보면 뭐 0.1mm, 뭐 0.5mm 이런 거 있잖아요. 잘 써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답안지는 작성을 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답안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줄이 이렇게 쭉 있어요. 여기는 우리 학원에는 그냥 위에 뭐 감옥이 있는데 여기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요 줄만 이렇게 다 있어요. 줄이 이렇게 있으면 문제 있잖아요. 앞뒤 확인하셔야 된다 했잖아요. 자, 어떤 분들 이렇게 쓰시는 분 있어요. 이렇게 막 쓰시는 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기 있는 문제를 1번, 2번, 3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작게는 6문제에서 8문제 나온다 했잖아요. 이 문제를 이렇게 막 써요. 쓰지 마세요. 이거 쓸 시간 없어요. 무조건 이거 쓰지 마시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제 1 또는 뭐 문 1 아니면 그냥 숫자로 1 여러분들 편한 대로. 그러면 다 알아서 이렇게 해서 저기 채점하시는 분이 알아서 다 해요. 그냥 바로 답안지 쭉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꼭 이렇지는 않은데, 꼭 이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이제 이게 서술형 우리가 문제란 말이에요. 저기 우리가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목차를 많이 잡아갔어요. 목차를. 근데 뭐 문제 이게 점수 배점이 5점짜리 한 10점짜리 정도는 굳이 목차는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막 적으셔도 돼요. 이렇게 내가 아는 거 막 적으셔도 돼요. 근데 제가 기본 강의 때나 핵심 정리할 때도 항상 우리가 이제 책에도 이렇게 유형이 이렇게 돼 있죠. 뭐 정의, 개요, 뭐 구조, 구성 요소. 우리가 이제 대부분은 구성 요소예요. 구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어디에 달렸고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된 내용이에요. 특히 구조 같은 경우에 이론이면 뭐 부부명의칭이 뭐 고의가 뭐다, 과실이 뭐다, 인과관계가 뭐다 이런 것처럼 거의 내용 똑같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목차를 잡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ABS의 뭐 정의 또는 뭐 개요. 그 다음에 뭐 로마자 썼으면 뭐 1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 가 이렇게 쓰셔도 되고 요건 여러분들이 알아 쓰시면 돼요. 뭐 동그라미 1번, 2번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런 거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편한 대로 연습한 대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뭐 1, 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고 뭐 정의는 뚜뚜뚜뚜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꼭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우리 저희 선배들도 다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왜? 줄대로 쫙 붙였으면은 보는 사람이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게 한 단원이 끝나면 ABS는 어쩌고 저쩌고 쭉쭉쭉쭉쭉쭉쭉 적으면 보통 한 칸을 많이 띄워요. 띄워서 뭐 이 ABS의 특징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1 뭐 얘는 뭐가 어떠고 저떠고 저떠고 2 얘는 뭐가 어떠고 저떠고 그러면 또 특징이 끝나면 한 단원을 한 줄을 띄우고 이렇게 답안지 작성하면 그나마 답안지도 깔끔하고 채점하시는 분들도 편해요. 솔직히 이렇게 네, 이제 조금 웬만하면 좀 맞춰가지고 쓰시는 그 다음에 쓰시다 보면 정말 내가 악필이다 하시는 분 있어요. 글자 연습하셔야 돼요. 악필이다 하시는 분. 그리고 이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막 날려 쓰거든요. 그러면 나도 못 알아먹는데 다른 사람은 더 못 알아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조금 글씨 연습을 조금 하시면 좋겠어요. 글씨 연습을 조금 하시면 좋겠고 근데 이제 내가 뜻하지 않게 이렇게 쭉 적다가 뜻하지 않게 잘못 적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두 줄 끄시면 돼요. 이렇게. 내가 ABC를 적어야 되는데 ABS를 적었네. 아 그냥 두 줄 끄시고 다시 적으면 돼요. ABC는 뭐뭐뭐뭐뭐뭐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저희가 문제가 있으면 1번부터 7번까지야 예를 들어서. 그런데 1번은 알고 2번은 모르고 3번은 알고 이래.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는 문제는 쓰고 모르는 문제는 소설을 쓰더라도 막 써라고 했잖아요. 막 갖다 붙여가 막 소설 쓰라고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그렇다 그러면 소설 쓰려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는 문제 먼저 푸세요. 아는 문제. 혹시라도 6문제 중에 최소 한두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는 문제 써요. 아무리 막 부릿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한두 문제는 여러분들이 봤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적냐면 한 장을 10점으로 가정을 해요. 아까 배점이 5점짜리, 10점짜리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10점으로 가정을 하고 내가 1번을 아는 거야. 10점짜리야. 그러면 1번을 남아도 그냥 넘겨요. 바로 적지 마시고 넘기고 2번이 20점짜리인데 몰라. 두 장을 넘겨요. 그리고 문제 3번을 적어서 또 아는 거 적으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소설을 적든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를 말을 맞춰서 적든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답안지는 그렇게 작성을 하시고 지금 저희가 모의고사 과정에서는 똑같이 적대 뒷면 적지 마세요. 제가 채점을 해드리고 피드백 해드린 부분을 나눠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 가지고 그대로 다시 뒤에 또 적으세요. 시험 치는 것처럼 똑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또 적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기존에 적었던 거랑 내가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적었던 거랑 머리에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20점짜리 문제인데 앞면을 다 적었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뒷면에 또 있어요. 적을 필요 없어요. 알아서 다 자기네들 알아서 넘겨가지고 답안지 다 봅니다. 다 봐요. 자, 그리고 답안지 채점은 대부분 저희가 소수점 두 자리까지 우리가 2차 같은 소수점 두 자리까지예요. 그러면 0.01점 차이로 여러분들이 합격에 당락을 좌우를 해요.
욕하던 머리를 지어 짜내가지고 아는 만큼 다 적으셔야 돼요. 아,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내용인데 얘는 한 줄을 더 적고 얘는 한 줄을 못 적고 따라서 달라져요. 실제로 달라져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약간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좀 드렸고. 자, 보통 시험 치러 가면요. 시험 치러 가면 긴장이 좀 많이 하셔야 되니까 지금부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들 학습하시는 거는 원래 루틴대로 계속 공부를 하시고요. 루틴대로 하시고 먹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중간에 배탈이 나거나 또 최근에 굉장히 덥잖아요. 에어컨 바람 잘못하면 쐬가지고 몸살 나면 일주일 동안 공부 못해요. 그러니까 건강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그리고 시험치기 보통 한 보름 전부터는 식단도 조절하셔야 돼요. 중간에 나가면 못 들어옵니다. 1년 공부 망쳐요. 진짜요. 배 막 꾸르륵 아프면 거기 신경 쓰기가 쓰지도 못해. 그냥 중간에 나가버리면 내년에 또 준비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한 번에 끝낼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악착같이 하셔야 돼요. 악착같이 하셔야 돼요. 악착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시작 전에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렸고 시험을 치고 나중에 이제 시험지를 이제 제가 이제 한 번씩 채점을 제 기준대로 채점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중간중간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시험을 보시던데 이렇게는 좀 뭐 지향을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중간중간에 또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또 피드백을 좀 해드릴 거예요. 해드릴 거고요. 지금 시간이 좀 얼마 없는데 혹시 담배 태우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 담배 안 태우시네? 네, 저희가 지금 앞쪽에 지금 시간을 좀 많이 허비해서 뒤쪽에 좀 설명할 시간이 또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점심시간 때 식사를 또 시간이 또 촉박한 부분이 있어서 한 5분 정도만 좀 쉬었다가 바로 저희가 시험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 이렇게 5분 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